안녕하십니까. 자율주행 차량의 제한속도 준수를 위한 심층 강화 학습 기반 속도 제어 방법 연구에 관한 발표를 맡게 된 최석웅이라고 합니다. 발표는 PPT에 나온 것과 같이 서론, 문제 정의, 제한 방법, 시뮬레이션 환경, 실험 결과, 결론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최근 심층 신경망을 기반으로 한 강화 학습과 자율주행 기술이 접목되면서 자율주행 기술의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자율주행 기술이 사람을 대체하기에는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법정 제한 속도는 도로 여건, 교통량, 사고 유형 등을 종합해서 결정됩니다. 따라서 법정 제한 속도를 준수하는 정도는 차량이 상황에 맞게 주행하는지를 계량화할 수 있는 척도로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심층 강화 학습을 기반으로 하여 자율주행 차량이 법정 제한 속도를 준수하도록 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저희는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문제를 정의하였습니다.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는 개체와 환경 사이의 일련의 상호작용을 하나의 단위로 보고 이것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해 확률을 기반으로 단순화한 의사결정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마르코프 속성을 전제로 하는데, 마르코프 속성은 현재 상태는 다음 상태의 예측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성질입니다. 이러한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는 상태 공간, 행동 공간, 트랜지션 모델, 보상 모델, 감 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강화 학습 중 모델 프리 방법론을 사용하기 때문에 상태 공간과 행동 공간, 보상 모델만을 정의하였습니다. 먼저 상태 공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태 공간은 개체를 둘러싼 환경에 가능한 상태 벡터들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저희는 개체의 속도, 제한 속도, 개체의 위치, 개체와 가장 가까운 웨이포인트의 위치, 개체의 방향, 차선의 방향으로 이루어진 상태 벡터들의 집합으로 상태 공간을 정의하였습니다. 여기서 웨이포인트는 도로의 중심에 위치하는 일정 간격의 점들을 나타냅니다. 방향을 나타내는 단위인 피치는 Y축, 요는 Z축, 롤은 X축 방향의 회전 각도를 나타냅니다. 다음으로 행동 공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동 공간은 개체가 수행할 수 있는 임의의 행동 벡터들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저희는 가속 페달을 밟는 것과 브레이크를 밟는 것으로 이루어진 행동 벡터들의 집합으로 행동 공간을 정의하였습니다. 각각은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따라서 연속적 행동 공간을 가집니다. 이는 신경망의 출력층의 활성 함수를 탄H를 사용하고 0과 1 사이의 값이 나오면 가속 페달을 밟고 마이너스 1과 0 사이의 값이 나오면 브레이크를 밟는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정의하였습니다. 여기서 절대값이 커질수록 더 강하게 해당 행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핸들 조작은 칼라에서 제공하는 차량을 제어하는 방식인 오토파일럿 모드에서 사용하는 PID를 사용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상 모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 모델은 특정 상태에서 개체가 어떤 행동을 수행한 결과로 어떤 상태가 되었는지를 입력받아 그 행동에 적절한 정도를 계량화한 결과를 출력해주는 모델을 의미합니다. 저희는 차량의 제한 속도를 잘 준수할수록, 그리고 차량의 방향이 차선의 방향과 어긋난 경우 속도를 줄일수록 높은 보상을 주도록 모델을 정의하였습니다. 제한 속도에 대한 보상은 제한 속도에서 차량의 현재 속도를 뺀 값을 제한 속도로 나눈 값에 제곱의 음의 부호를 취한 값으로 정의하였습니다. 방향과 속도에 관한 보상은 차선의 방향 벡터와 차량의 방향 벡터 사이의 코사인 유사도를 구한 값에서 1을 뺀 값으로 정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한 방법입니다. PPO는 Conservative Policy Iteration 방법 중 학습 과정에서 최소한 성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레디언트 클리핑을 사용하여 갱신 시 정책 모델의 변화 정도를 제한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안정성을 바탕으로 PPO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데이터를 추출하고 훈련 데이터 집합을 구성한 후 목적 함수의 값을 최대화하기 위해 확률적 경사 상승법을 바탕으로 미니 배치에 대해 정책 모델을 갱신하는 작업을 여러 에폭 동안 수행합니다. PPO의 학습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PPO의 목적 함수인 Clipped Surrogate Loss는 다음과 같습니다.
클립 서로게일 로스 중 클립된 항을 보겠습니다. 이 항에서 정체계 경사를 계산하기 위한 에스티메이터로서 Truncated Generalized Advantage Estimator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Advantage는 정체계 경사에 대한 Unbiased Estimator이지만 이를 직접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추정하는 에스티메이터인 Generalized Advantage Estimator를 사용합니다. Truncated Generalized Advantage Estimator는 현재 시점에서부터 에피소드 중간에 지정된 어떤 타임 스텝까지의 트라젝토리를 대상으로 하는 Generalized Advantage Estimator를 의미합니다. 다만, 본 논문에서는 에피소드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에 대한 갱신을 수행하는 경우, 갱신을 하는 동안 컬러 시뮬레이터의 서버 측에서는 이전의 개체가 수행한 동작을 반복하여 다음에 얻어지는 표본의 보상이 정확해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정책이 에피소드별로 갱신되도록 하였고, 이는 상태 가치 함수에 독립적이게 되는 반면 분산이 커진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로 이 항에서는 클립된 Generalized Advantage Estimator와 갱신 전후 모델 사이의 유사들을 기반으로 한 Generalized Advantage Estimator 중더 작은 값을 그레디언트 계산에 사용하여 학습의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다음으로 학습 과정에서 모델의 분산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엔트로피 보너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PPOCMA 논문에 따르면 엔트로피 보너스는 한번 값이 줄어들면 값이 다시 늘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PPO가 너무 빨리 수렴해서 수렴 이후에는 학습 속도가 느려진다는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는 모델의 출력값을 기반으로 생성된 정규 분포의 분산이 일정 타임 스텝마다 인위적으로 감소하게 하여 학습 과정에서의 분산을 조절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뮬레이션 환경입니다. 칼라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시뮬레이션 환경을 제공해주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입니다. 이 라이브러리는 서버와 클라이언트로 구성되며, 서버는 차량이 주행하는 환경의 역할을 수행하고, 클라이언트는 차량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왼쪽의 그림은 저희가 학습을 진행한 타운 01의 모습으로 노란색, 주황색, 빨강색에서는 해당 도로에서의 법정 제한 속도를 나타냅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림대로 규정 속도가 정해지지만 그림과 달리 규정 속도가 정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학습 과정 중에 타임 스텝에 대한 토탈 로스와 민 리워드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보시다시피 토탈 로스가 우하향하고 민 리워드는 우상향하며 수렴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학습을 수행한 모델을 맵타운 01에서 실험한 타임 스텝에 대한 현재 속도를 제한 속도로 나눈 값의 그래프입니다. 따라서 값이 1일 때가 가장 바람직한 상태이며 제한 속도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의 각 선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값이 1에 가까워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테스트 영상입니다. 규정 속도가 30km/h에서 90km/h로 늘었다가 다시 30km/h로 줄었을 때 차량이 이에 따라 규정 속도를 준수하기 위해 속도를 제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속도를 적절히 제어하기 때문에 급커브 구간에서도 충돌이 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자율주행 차량의 제한 속도를 준수하는 PPO 기반의 속도 제어 방법 연구를 바탕으로 라이더와 같은 고가의 장비 없이 제한된 정보만을 가지고도 자율주행 차량이 법정 제한 속도를 준수하도록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